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그리고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신동보 제독의 그 자유의국 TV, 신동보 자유의국 TV 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입원하시더만은 아직 회복이 다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제가 갔다 와가지고 네. 코로나가 가짜다, 이건 저 거짓이다 하는 거를 계속 방송으로 하고 또 기사로 써내가지고 계속 글로벌 디펜스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과로했는지 목소리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언론사라 그랬었잖아요. 언론사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고 예. 기사도 그게 쭉 올리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언론사니까 예. 소위 말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무슨 다른 유튜버들이 하면은 일개 개인 유튜버니까는 소위 말해서 저쪽에서 반대쪽에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잡아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언론사니까 언론사 대표고 하니까 잘못 잡아들였다가는 언론 탄압이 돼버립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짜증은 나는데 신경은 쓰이는데 이제 탄압하기가 힘드니까 예. 뭐 광고비를 한 푼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이제 자, 뒤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그 오늘 10월 5일이죠. 예, 예. 그 이틀 전에 왜 10월 3일 개천절 예. 이었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개천절 그 반정부 예. 집회가 그 엄청 대규모로 어마어마했죠. 아마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 같은데 예. 뭐 촛불 뭐 시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예. 그날 제가 저 우리나라 처음으로 열린 K-CPAC 예. 그 한미 보수 연합 때 이제 저 때문에 그 저는 하얏트 호텔에서 그 강연을 했어요. 예.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 대신에 저희 집사람 처음으로 광화문 집회 갔어요. 꼭 가라. 그 저 개천절 집회. 근데 저희 집사람 전혀 집회에 잘 안 가는데 예. 또 제가 저 3년 전에 그 저지른 일로 인해 가지고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때 예, 3년 자기라도 좀 저지른 일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아, 예, 그 사건. 그 집을 떠는 거죠, 국회의원. 예, 그게 아직 뭐 대부분 예. 행사는 계류 중인데 아직 재판이 다 끝났는데 3년이죠. 그건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행동. 그 예. 저도 굉장히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이번에 하여튼 개천절 집회에 정부가 겁을 먹었는지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을 버리니까 왜냐면 예. 저 며칠 전에 9월 22일에 예. 우리 저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조난당했어요, 조난. 뭐, 예, 조난당한, 조난 국민을 버렸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불과 NLL 북쪽 3km 예. 지척에 예. 있는 그 국민이 조난당해가지고 북한이 6시간 동안 그게 우리가 발견한 이후에 예. 6시간 동안 거의 방치했단 말이야. 예. 길게 보면 47시간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처음 보고 받고, 마지막 성명까지 낼 때까지 예. 국민을 버리니까 예? 이제 저 정권이 저 그 국민의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아예 봉쇄를 해버려서 그러니까 예? 이게 광화문 광장을 개천절이, 아니 경찰차가 무려 300대가 동대대 차백을 아니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그래 하늘이 열리고 우리 그 고조선의 국시가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하라 이건데. 하늘이 열린 날 몸이 광장을 닫아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 옛날 말로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예. 실제 하는 행동은 너무 일선적이잖아요. 예. 아 국민이 지금 주역지에서 지금 말이죠 죽게 생겼는데 예.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지시도 하나 안 하고 말이죠. 응? 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를 받는 것 같아요. 엄청 그 정부가 예. 문재인 정권이 겁을 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거기 그 광화문에 워낙 그 저 미리 막 그 음포를 막 많이 치다 보니까 네. 그 뭐 그 시위한 거 집회 신고하는데 다 풀어대고 네. 법원까지 또 행정소송까지 냈는데 네. 다 불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 광화문에 실제 가는 사람이 그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한 그 경찰이 대응할 경찰이 무려 11,000명이 동원됐대요. 90개 장소에서 이 광화문으로 들어오는 거를 다 검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삼중으로. 삼중으로. 그 서울 외곽부터 예. 그다음에 한강 다리 있잖아요. 예. 27군데를 예.
어디 쿠데타 난 것도 아니고. 뭐 계엄 선포했습니까? 계엄. 그다음에 이제 도심 이 예. 그 삼중급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그거 저 우리 해상 대한첩 작전할 때 해군 출신이니까 뭐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예. 삼중 뭐 어? 삼중 방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꼭 그런 그 군사 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과잉 대응을 할 정도고 그다음에 이게 그 저 차량 또 시위를 10대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9대 이하로 예. 차량 시위를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 전부 그냥 차단됐어 보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 같은 시각에 서울 대공원 우리 어린이 대공원이죠. 예, 예, 예. 여기는 차들이 몇천 대가 빡빡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 그리고 마스크도 그, 안 쓰고 다니고. 그리고 그 금년 7월에 몇 달 안 됐잖아요. 예. 불과 저 3개월 전에 예. 이석기 석방 요구 차량 집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차량이 250대가 동원됐대요. 예, 예. 그것도 그건 허가가 됐어. 그건 허가해주고. 야, 그게 그런 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차량 그. 그 창문도 열지 마라. 어? 예. 차량 시위 방지한다고 했는데 예. 차량을 가지고 그 도심 쪽으로 직관한 차는요 검문해 가지고 태극기 있잖아요. 예. 태극기 있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개인이 또 태극기 소지도 안 되고. 우리나라 국경일에 정부에서 그 전봇대마다 태극기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꼬마가 태극기 들고 가니까 경찰이 그것도 뺏어 가지고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예. 예. 태극기 가진 게 죄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 지난 저 광복절 때 누구 김문웅 광복회장이 예, 예. 예, 예. 또 애국가까지 모독을 했잖아요. 예, 예? 애국가도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국가 상징이 그 저 태극기, 애국가, 무화 뭐 이거 세 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무화 얘기는 없는데 태극기까지 지금 이렇게. 예. 소재한 자체가 제가 되는 예. 그야말로 희한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허물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고 겁먹은 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겁먹은 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5년 전에 말이죠.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할 때 예. 그때 이게 저 왜 저 민중 총궐기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백남기 그 농민 예. 물대포 맞아가 뭐 그 가지고 사망인 물대포로 사망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물대포 그 쏘는데 그 누구죠 그 의사분 있잖아요 교수 아 예예 그 이용식 그런 분은 이건 누가 이거 가격해가 죽였다 예,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까지 있는데 예, 예. 그때 의문투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민주당 그 대표였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예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예예.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그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 근해 장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말이죠. 맹박한성에 이어서 예. 그렇게 비난을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정권이 뭐 청와대부터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뭐 당대표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개인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예. 이거 완전히 이걸 집회를 갔다가 원천 봉쇄하는 걸 당전하게 그리고 경찰청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철저히 막아라 일체 관용은 없다 뭐 이런 예. 공갈을 치고 말이에요. 예. 이제야 이 나니까 경찰이 예. 과잉 대응을 해 가지고 예.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권 바뀌면은 조사해 가지고 경찰청장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예. 반헌법적 행위 반헌법 행위자로 이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뭡니까 광장을 허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게 하나의 국민의 그 지금 현재 민심을 예. 제가 대변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나오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그죠. 많이 느끼잖아요. 예. 저 자신도 그 뭐 나오나 뭐 노래는 좋아하지만은 예. 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예. 워낙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예. 국민들이 너무 시원하니까 그게 그 본 방송이 이게 뭐 거의 한 30% 가까이 시청률이 나왔고 순간적으로는 거의 한 70%까지 올라갔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 이거 보고 야 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려본 거지. 그리고 재방송이 19%가 시청률이 나왔고 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제 저녁에 재방을 예.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보니까 뭐 노래는 뭐
워낙 잘하시, 한, 뭐, 그, 유명한 가수니까, 예. 노래도 노래지만, 그, 간간이, 예. 이, 좀 말하는 게 노는데, 김동훈 아나운서하고 또 얘기하는 거, 예. 훈장 주면 안 받겠다. 예. 너무 무겁다. 자기는 영혼이 자유롭고 싶다. 예.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 문재인 형, 네가 주는 훈장 따위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 가수도 훈장이라는 걸 받으면은, 예.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하는 행동이, 예. 그게 걸맞는 행동하기는 네. 좀 자유롭고 살고 싶은데 그거로 구속이 되기 싫다. 네. 근데 나오나가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 네. 아, 김정일 때인가요? 초청받아 그 갔잖아요. 예. 초청을 받아 나갔잖아요. 예. 근데 조용필이는 갔어. 예.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90도로 90도 인사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많은 저 얘기 있었잖아요. 비판적인. 예. 근데 나오나는 그렇게 인생 살기 쉽지 않다. 예. 자기 본뜻하고 어긋나는 그런 행동은 못 하겠다. 예. 그게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이게 김창룡 그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야, 근데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경찰 국가라는 말이 들어 예. 있잖아요. 예. 경찰. 그게 17세기에 18세기에 예. 유럽 전제 군주 국가. 예. 를 일컬어서 경찰국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경찰국가네, 북한이. 아, 지금 북한은 경찰국가고 예. 중국이 그 공항을 통해서 예. 실제 경찰국가로 전 인민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 17, 18세기 유럽 전제국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예? 예? 일본, 예. 독일, 2차 세계 이렇게 세 나라 있잖아요. 이태리, 예.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탈린 치하의 그 소련. 예. 이걸 전부 경찰국가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예. 경찰국.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시하라 모든 분야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예. 그 나라를 경찰국. 완전 전체주의 국가라는 얘기죠. 예.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 이게 그 경찰국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어떻게 코로나를 핑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그 서울 대공원 같은데 예. 무수한 국민이 그러고 하루에 지하철에 말이에요. 예. 747만 명이 이동한대요, 우리나라. 예, 예. 아이고야. 특히, 704. 나는 왜 기억이 딱 나, 700, 747. 그, 아, 보잉 747. 그치. 예. 747만 명의 엄청난 국민이 지하철에 빽빽하게 이동하는데, 조금 전에 올 때도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예, 예. 지하철 통제는 하나도 얘기 못 들어본 적 없죠. 그런데 광화문에 사람이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느냐, 이거야.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외신을 통해가지고요. 예. 세계 주요 언론이 다 이게 나왔대요. 그리고 다 나라 망신이죠. 주한 또 대사관 공간에서 예. 저 이거 또 다들 본국에 보고를 했대요. 예. 아니 이게 저 대한민국 웃긴다 이게 이거 예. 무슨 저 중국 그 천안문 광장을 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게 김일성 광장이라든가. 그 네? 미국에서 이제 무슨 법이 이제 발의가 됐냐면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정당 전체주의 공당 전체주의 정당의 그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람은 당원으로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못 들어온 이민을 못 오게 한다. 이민 그다음에 영주권. 영주권. 그런데 예, 그 며칠 전에 발의됐다고 그러더라. 예, 발의됐는데 이제 그거 그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비자 발급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법이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래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제 군주 정권이다. 전체주의다. 친중 뭐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협약도 맺었고 하니까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미국에서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의 당원들은 미국에 아예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에 예. 이게 지금 저 제가 이번에 그 원래 오늘인가요? 예. 저 마이크 폼페이오 예. 미 국무장관이 예. 우리나라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일본 거쳐서. 그런데 예. 안 오고 그냥 취소 예. 뭐 연기됐다는데 내가 보기 취소된 거예요. 취소. 왜냐면 이게 그 쿼드 회의라고 예, 예. 중국 봉쇄망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예.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예. 국가 예. 우리나라를 포함시켜서 제일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예. 그게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 표시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방문하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예, 예. 그 가는 이유가 뭐냐? 일본에 대한 그 공식 그 예방이 아니고 예. 거기 가서 쿼드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본, 인도, 예. 그다음에 호주, 예. 그 미국 이 예. 세 나라 예. 네 나라만 이제 뭐 쿼드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빠지니까 예.
방문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예. 이미 그 포기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흘러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정당이나 공산주의 공산당에 그 가입을 했던 사람이 미국에 못 들어, 아예 비자도 발급이 못 되게 되는 그 법안까지 이제 뭐 조만간에 발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민은 못 가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출신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대기업 임원인데 내가 미국에 뭐 업무차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 그렇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미국에 그 방학 때 연수하러 가는데 아유 뭐 당신은 공산당에 가입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비자가 발급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직장에서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쪽의 사람들이 조금 무슨 그게냐면은 자기 자식들 가족들 이름까지도 가족 자기 자식들 동의 안 받고 그냥 써가 내는 거예요. 그 저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게 특정 지역에 또 그 정당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자식이 정말 똑똑해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걸 뭐 당연히 그래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유학생들 있죠. 예, 예. 유학생들 주사파 출신 예. 자식들이 또 미국 예. 또 그렇게 반미를 외치면서도 예. 자식은 꼭 또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키네. 예, 예. 그 유학생들 쫓겨날지도 몰라요. 왜냐면 중국 유학생들 지금 쫓겨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당을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인정을 뭐 그렇게 뭐 인정하는 거는 미국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의당이나 저기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자식들은 강제로 추방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예.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출세하고 예. 말이죠. 예. 정치적인 그런 그 상단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 또 미국까지 또 이용 그렇게 하잖아. 자기 예. 자식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요. 예. 완전 기생충이야. 기생충. 기생충처럼 그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숙주로 삼아서 또 미국을 예. 숙주로 삼아가지고 예. 살면서 그렇게 또 반국가적인 예. 그다음에 반미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생충이니까 뭐 기생충 영화도 찍고 그 감독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도 하고 짜파구리도 처먹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기생충이니까 뭐 기생충 영화 찍은 거지.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게 큰일 난 게 트럼프 대통령님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됐는데 예. 5일날 퇴원한답니다. 연세가 75세, 70세. 오늘 퇴원한다고? 예. 오늘이 고비 오늘 내일 퇴원하겠죠. 그러니까 예. 나이가 75세, 6세 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제없이 퇴원을 하는 것 같으면은 코로나에 가짜라는 거죠, 이거. 아, 그렇게 어제 제가 그 팍스 뉴스를 한 번씩 보거든요. 예, 예. 보는데 매일 보죠.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 군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메릴랜드. 예, 예, 예. 그 해군병원 같은데 원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해군병원이에요. 예. 대통령도 항상 거기서 치료하고 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그 한 4분 조금 넘어요. 예. 직접 자기가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예. 그걸 쭉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뭐 또 옆에서 앉아서 하는 연설문 서서 하는 연설을 써주는 사람 있잖아요. 일체 그거 없어요. 예. 메모지 한 장 없이 그냥 방송을 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면서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이미 이제 그렇게 결판이 났다고 봐도 되는 게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모두 트럼프만 바라보니까 바이든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정은이도 트럼프 대통령 꼭 나으시라고 편지를 써 보내니까 전 세계에서 위문 편지가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정은이까지 예. 뭐 우리 문재인도 그걸 보냈다면서요. 예예. 위로 문을. 그런데 중국은 그 SNS 상에 예예. 그렇게 그냥 댓글에 욕을 한대요. 잘 됐다고 조롱하고 예. 트럼프 그 코로나 지금 확진 판정 받은 게 잘 됐다. 예예. 이래가지고 그게 아마 트럼프 이번에 이제 퇴원에 넣으면은 그 대중국 정책을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예예. 이거 엄청 강화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엄청 아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그 중국이 그 저 IT 산업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텐센트 소프트웨어 산업 텐센트도 죽인다더라고. 아, 텐센트 죽이고 예. 말이죠. 예. 다 죽이는 거죠. 예, 완전히 그냥 전자,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예.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 예. 이런 제목으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게 거의 예측대로 돼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한데 지금 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중국의 미름 가지고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 까지 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존재 가치가 확 올라가는 반면에 바이든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그게 있냐면 그 미국의 보수층이 집결하는 거죠. 집결하고 미국의 중도층이 트럼프 쪽으로 가는 왜? 그 민주당 쪽에 그 있는 그 지역들은 민주당이 계속 그 저 셧다운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니 왜 공화당 지역 주지사 있는 지역은 셧다운 안 해? 야 그리고 트럼프 저기 뭐야 뭐 며칠 만에 퇴원했으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되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 오늘 방송 주제는 예. 경찰국가 예. 예? 이게 뭐 중국과 코로나 대신 국민을 봉쇄하는 나라 돼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태극기 소재도 제가 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예, 예. 희한하게 되는데 하여튼 문제는 10월 9일 한글날인가요? 10월 9일이? 10월 9일 한글날. 예. 그날에 또 이 집회가 이거 대규모 예. 계획을 원래 했었거든. 예. 근데 이게 저 오늘 보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예. 10월 11일까지 예. 그거 한글날 끼어가지고 예.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그 봉쇄를 하겠다는 거죠. 예. 한글날 집회까지. 그럼 두고 봅시다. 뭐 어떻게 하는지 예.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국민 여러분, 75세 된 저기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그냥 털고 나와서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약도 안 주더라고. 약 안 먹었는데 2주 있으니까 나았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저 뭐 지금 뭐 코로나 가지고 뭐 이러저러 하는데 지금 1년에 그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한 4,000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9명, 10명 죽는데 코로나 가지고 하루에 한 명이 죽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예. 중국과 코로나 예. 그런 게 저 우한폐렴 예. 중국 입국자부터 막았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중국발 입국자를 봉쇄를 했으면은 그치. 이런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 예. 대표적 뭐 몽골 대만 중국 인지 국가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그 홍콩까지 예, 예.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가 적고 사망자가 적단 말이에요. 사망률이 예, 예. 며칠 전에 보니까 대만의 사망률이 확진자 그다음에 사망률이요 우리보다 한 10배가 적어요. 예. 어? 우리가 0.03% 그런데 예. 사망률이요 대만이 0.05% 그래요. 예. 하여튼 10배 이상 대만이 적다니까 그런 거예요. 대만은 처음부터 막아버릴 거다. 예. 우리는 그렇게 의사협회로부터 해야 돼. 뭐, 7번 이상 건의를 받고, 심지어 질병본부에서까지 예. 건의를 했는데도 중국발 입국 막아달라. 예. 안 했잖아요. 안 해갖고 중국발 코로나 봉쇄는 안 하고, 예. 국민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거야. 예. 재 없는 국민을. 아, 그리고 지금 우리 통계, 우리 저 질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90명이 나왔습니다. 100명이 나왔습니다. 300명이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5천만 명 중에 300명 그러니까 그렇죠. 5천만 명 중에 90명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아니 저 들에 나갔다가 벌에 쏘이는 사람도 저기 뭡니까 한 몇십 명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 검진 숫자 있잖아요 예, 예. 검진 숫자가 많으면은 확진자도 많아지고 그죠 적으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확진자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검진 숫자도 적어.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무줄.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예. 꼭 그 제가 느끼기에는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 이슈가 막 그런 거 추미애 장관 막 거짓말 27번을 했다고 그러죠. 국회에. 예. 예.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 나버렸는데 예. 동부지검인가 그거 예. 그것도 검찰인지 뭔지 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뭐 그런 게 이슈가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 막 빠지니까 예.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하는데 추미애
대학 후배를 갖다가 거기 수사팀에 집어넣었다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냐? 이야, 정말 참.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말이죠. 예.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정권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라서 국민들이 그냥 정남이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이 종말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여튼 이 정권의 붕괴,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붕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자유 애국 세력이 이럴 때일수록 좀 자신감을 다시 가지고 또 단합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들의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게 뭔지 이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신성인입니다. 살신성인의 원래 뜻은 나를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이롭게 하는 건데 이분은 살신 국민을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그게 너무 이기적이고 국가 지도자로서는 좀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어느 저 변호인단에서 그 광화문 집회 봉쇄에 대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미친 정부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 보고 위대한 뭐 수령이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위가 커가지고 너무 처먹어가지고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가 너무 처먹어가지고 지금 위가 간이 부은 거 위도 붓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한 25분 했네. 예. 막 스트레스 막.